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냈습니다. 6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학교는 한 2년 남짓 다니다가 그만둔 후에 11살 때 아버지 배에서 일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타락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타락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 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에서 쫓아낼 정도의 타락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의 귀중함도 모르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미국에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을 잡던 노예들 잡아오면서 혹시라도 이 노예들이 배 안에서 난동을 부릴까 염려해서 쇠사슬로 그 노예들을 꽁꽁 묶어서 기둥에 붙들어 매놓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노예들이 있으면 무자비하게 때리고 이러면서 그는 난폭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읽는 중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책 이름이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자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글자 그대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 기적 같은 하나님, 감격 같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오늘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존 노튼은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영국에서 교회를 잘 섬기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뉴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지난 주일날 연합 야외배 때 와서 우리들에게 인사를 나누어 주었던 그 곽동청 목사님 같은 분, 마약으로 알코올로 가정이 완전히 깨졌던 밑바닥의 삶을 살던 그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 지금 과거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능력이 바로 이들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와는 거리가 멀던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목사로 또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어떤 사람들 은혜를 아는 것하고 은혜를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돈을 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습관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왜 전통의 영역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또는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들 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나 은혜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고백하며 사느냐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값 없이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가 없이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도움이에요. 도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움의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아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 아 누구는 누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도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움입니다. 은혜를 영어로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그리고 관심.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관심. 그것이 바로 이 그레이스, 카리스다 이렇게 정의를. 너무나 적절하게 정의를 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상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기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신 사랑과 관심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랑과 관심을 베풉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자동적인 고백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온 고백이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 바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니죠. 물론.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52번이 나옵니다. 15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1번,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사용합니까? 바울이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3분의 1을 바울이 사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 철저하게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바울만큼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뜻은 은혜의 뜻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네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네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닿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네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누가 어디서 자기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착각이죠. 누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 인간의 한계가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은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안 됩니다. 내 부모와 선생과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없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 자기를 완전하게 알고 행동한다고 착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오늘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정면으로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랑을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그 기적과 같은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도를 닦고 해도 안 되죠. 주님의 은혜만 깨달으면 돼요.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열, 이것이 이상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와 정반대의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깨달았죠?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나, 정말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 같은 이 나,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 그거 뭐 해? 너 혼자 뭐, 응? 나중에 천천히 해. 지금 바쁜데, 피곤한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바울이 그거 본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입니다. 나는 베냐민이지. 나는 율법으로는 으뜸이가 열심으로는 최고가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나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1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나. 이제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이거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의 괴수라. 내가 죄인 중의 괴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평소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던 나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던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보지 못하고서 못 바꾸거든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그것을 은혜는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은혜와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을 네모나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을 세모나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동그랗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쪽에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 공이 와서 부딪히는 벽면이 있어요. 이 공이 여기 부딪히면 튀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어느 각도로 튀느냐 하는 것은 던지는 사람의 이 공이 오는 던지는 각도하고 이 벽면에 맞는 각도하고의 그 상관관계에 따라 다르게 일로 튈 수도 있고 일로 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라고 하는 공을 던집니다. 즉 거기 우리 개개인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는 은혜가 여기 딱 맞고 튑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튑니다. 이게 믿음이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던지는 공은 일정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게 오죠. 항상 일정하게 온다면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이 공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공이 어느 쪽으로 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나라고 하는 이 벽에 달려있습니다. 왜? 은혜는 항상 일정하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공이 일정하고 있는데 벽면이 이렇게 됐으면 공이 어디로 칩니까? 밑으로 치죠. 이건 나의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이렇게 됐다면 공이 와서 부딪히면 위로 칩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면 공이 와서 맞고 어디로 칠지 아무도 몰라요.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버려요. 어느 쪽에 문제 있습니까? 던지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습니까? 받는 내 편에 문제가 있습니까? 받는 내 편에 문제가 있죠. 던지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죠? 은혜가 어느 쪽으로 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던지는 공의 방향하고 일정하게 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공을 던질 때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게 있죠. 그대로 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엉뚱하게 튀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깨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세상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성령의 방법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100%입니다. 100%. 100%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육체의 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바울이 육체의 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이 바로 와서 제대로 튄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튄 겁니다. 교회 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교회 일은 인간이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기도 갖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일 머리 갖고 합니까? 교회 일은 기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 받은 자, 즉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교제의 악수를 했다. 지금 사역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역사하셨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사역이 토럴리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역의 방향에서 일을 하면서도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달라도 하는 목적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한쪽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역의 방법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가 되게 한다. 은혜는 협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서로 격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안 되면 은혜가 아니죠.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우리로 더 수고하도록 하면서도 더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지만 그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수고는 더 많이 하지만 더 겸손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피곤합니까?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좀 마음이 불편합니까? 뭐 그런 거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때 여러분 은혜의 개념을 다시 깨달으세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는 더 많이 수고하게 하지만 더 많이 일하게 하면서도 더 겸손하게 만든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책임을 수반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책임을 수반한다. 은혜는 책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적인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당신 이거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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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자기 스스로 은혜에 겨워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바로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은혜를 한번 바로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목사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감격스럽.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앞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도 이런 개념을 좀 정리하고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아,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설명하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돌에 맞고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을 뻔했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었다.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고난 죽음의 문제를 무엇이 초월하게 만들었냐, 그것이 무엇이 뛰어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입니까? 의지입니까? 결단입니까? 각오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가르친다고 될까요? 가르친다고.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게 마음에 안 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아 그렇겠지. 그러나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난이나 죽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범죄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그런 말 했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열 번도 더 부숴버렸을 것이다. 이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가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복음이 커요. 하나님의 용서가 커요.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 일생과 자기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 은혜의 귀중함을 깨달은 바울은 적어도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세요.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다 은혜 속에 죽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해도, 깨닫는다고 해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 또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없는 것, 그 은혜의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내가 말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바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어겼어도 어긴 거죠. 여러분, 프리웨이에서 티켓 받았는데 나 몰랐어요 그렇다고 교통순경이 봐주던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어겨도 어긴 거고요. 알고 어겨도 어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해도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내가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생활,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은혜의 마지막은 구원이다. 은혜의 목적은 구원이다. 은혜의 결과는 구원이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은혜예요. 그 다음은 은혜의 결과 또는 목적이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충성할 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로 깨달은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용서 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론이에요. 은혜의 결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 마지막 목적, 최종 목적. 최고의 목적,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 아래서 살아간다면 우리 뼈도 못 추리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우리가 있다면 뼈 추리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셨는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거기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느낍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받으면 좋은 군사가 되듯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아져야죠. 자라야죠. 강해져야죠. 내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나아지는 게 없다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스러운 말만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은혜와 상반된 말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감당하는 그 시간이 오늘, 그것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울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지금 이후 시간은 내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금 이후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르시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자는 그 하나님이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 어리석다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은혜를 감당해야 될 때는 오늘, 그것도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때 변화가 됩니다. 은혜는 내가 깨달을 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섯 가지를 만듭니다. 다섯 가지 결과를 주죠. 첫째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 중심으로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경 중심으로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교회 중심으로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목사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도 중심으로 만듭니다.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리를 예수 중심으로 만듭니다. 성경 중심으로 만듭니다. 교회 중심으로 만듭니다. 목사 중심으로 만듭니다. 성도 중심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수고하고도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체험을 통하여 고백이 넘치고 은혜를 통하여 감사와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은혜를 깨닫고 살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하여 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외치지 않을